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육수 맛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이나 국밥에서 극강의 시원한 맛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충 한 끼 때우고 계시나요? 국을 먹을 때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국물을 다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것을 먹으며 시원하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김치찌개나 카케소바, 카케우동이 다른 점은 뭘까요? 하나는 찌개고 나머지 국수에는 국물이 들어 있습니다. 짠맛이 강한 쪽이 찌개이고 국수 쪽은 육수 염도가 0.9 정도 될 것입니다. 보통 국수를 드실 때 국물을 남김없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꾸 질문이 많아지는데요. 인공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국물은 남기기 쉽습니다. 배가 불러서 일 수도 있지만 디저트 배가 따로 있듯이 맛을 잘 낸 시원한 국물은 사실 남기기 어렵습니다. 소바집이나 우동집, 또 어디가 있을까요? 국밥집. 손님들이 국물을 남긴다면 육수에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면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말하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면을 만드는 것보다 시원한 국물을 만드는 것이 쉬운 것도 함정 아닌 함정 같습니다. 식재료가 알맞게 들어간 음식에 약간의 조미료를 타면 맛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료의 밸런스가 깨진 곳에는 제 아무리 조미료의 왕이 와도 살리지 못합니다. 혹시 식재료의 밸런스보다 맛을 내는 방법을 모르시는 걸까요? 양념을 할 때 맛 대비를 설계해서 적은 양으로 높은 효율을 올려야 질리지 않는 음식이 됩니다. 어중간한 음식을 내는 식당이 가장 어렵습니다.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 육수 맛내기는 쉽습니다. 고기가 뼈대인 국물도 멸치가 반대 맛을 내주면 극강의 시원한 맛의 국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맛의 뼈대를 세워 초보 주방장의 보물 레시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글과 달리 육수 맛내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본인의 육수 레시피를 적은 후 맛이 나지 않는 이유를 같이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